네,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피카의 장점이죠.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이렇게 뜨신 다음에, 자, 더블로 살릴 건데, 자, 길죠. 13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45도.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이 두상에 따라서 뿌리가 많이 살겠죠. 근데 저는 더블로 살려요. 다시. 자, 16mm. 굉장히 길죠? 가볍습니다. 자, 이대로 그 판넬 그대로. 자, 이렇게 쭉 빼시면 이렇게 예쁘게. 예,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볼륨이 산다는 얘기겠죠.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그림은요, 매직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살려서 하실 건데, 1차적으로 제가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방치를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머리는 굉장히 가느세요. 가늘고, 곱슬기도 있으세요. 친수성 곱슬이라고 그러죠. 곱슬기도 있으시고, 이 끝부분은 기존에 하셨던 펌이 조금 강해서 이렇게 거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C라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C2, 피카의 C2로 건강모 펌제로 해서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여기다 믹스를 했어요. 이 친구를 그리고 그냥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젖은 모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요. 10분이 있다가 열 처리하고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 네, 자, 열 처리 10분 하고요. 자, 한번 컬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로또 리찌만큼 나와주면 연화가 된 건데 어때요? 2배 이상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라 그러죠? 네, pH 9.5짜리 C1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이렇게 넣어서 믹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렇게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도포하기 이렇게 걷어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살포시 걷어내는데 오, 나오죠? 네, 색상이 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했던 어떤 시술들이 나오고 있겠죠?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반짝반짝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데미지가 있었는데, 짱짱해요. 자, 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트리플 연화라 해서 담수 연화까지 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또 연화가 잘 됐는지 또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피카에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로 해서 이렇게 물구나무가 서면 연화가 잘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 자, 지금부터요. 디지털 세팅이지만 뿌리를 조금 더, 그러니까 펌을 조금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제가 덮개 아이롱을 사용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이에요. 이 친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마 종이를 이렇게 세 장을 이렇게 세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세요. 파마 종이하고 그래서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찝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탄력 있는 컬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일반 펌도 괜찮고요. 직펌도 괜찮고요. 또 이렇게 디지털 펌에도 이렇게 연예인 펌기를 계속해서 찝어주시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피카의 장점이죠.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이렇게 뜨신 다음에, 자, 더블로 살릴 건데, 자, 길죠. 13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이 두상에 따라서 뿌리가 많이 살겠죠. 근데 저는 더블로 살려요. 다시. 자, 16mm. 굉장히 길죠? 가볍습니다. 자,
자, 이대로 그 판넬 그대로 들어가서 45도. 자, 살포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45도에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다시 한번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쭉 빼시면, 이렇게 예쁘게. 예. 예,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볼륨이 산다는 얘기겠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죠? 네, 예쁘게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네, 자, 완전 또 건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번 볼게요. 보시겠어요? 네, 쭉 한번 보실까요? 예, 예쁘죠? 네, 요렇게 또 예쁜 스타일이 완성됐습니다. 자, 원장님들도 또 예쁜 사진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